추석을 맞아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온누리 상품권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만 반짝 특수를 누릴 뿐 평소에는 판매량이 많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이용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직접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시민들에게 홍보 활동도 벌입니다. 5,900억이 지금 팔렸습니다. 그 5,900억을 가진 이 시민들은 좀 전통시장에 와서 물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나. 도내 지자체와 기업들도 잇따라 구매 운동에 동참하면서 경남의 온누리 상품권 판매량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4억 3천만 원이었던 연간 판매량은 2014년에 24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는 벌써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는 231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만 반짝 특수를 누릴 뿐 평소에는 판매량이 뚝 떨어집니다. 최근 1년간 경남 지역의 온누리 상품권 판매 현황을 보면 추석이 있었던 8월과 9월 그리고 설이 있었던 2월 판매량이 높았던 반면 나머지 달은 명절 수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나마도 지자체와 기업들의 단체 구매가 대부분이고 개인 구입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시장에서만 쓰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데 명절에 100이라 그러면 평소에는 한 10% 20% 정도밖에 못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온누리 상품권 발행에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은 680억 원. 명절용 반짝 특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